355페이지 오시면 교환이 나오죠. 일단 의아 성질이 나오는데요. 교환은 낙성계약이라는 거 하나 꼭 조회하시고요. 왠지 유물계약으로 착각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예제는 안 풀어볼 건데 교환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매매 가는 기준, 매매로 바꿔서 이해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교환에 대해서는 매매 가는 민법 규정 그대로 준용하고 있으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안 풀어볼 겁니다. 그 다음 우측에 553페이지에 뭐가 나오죠? 임대차가 나오죠. 553페이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물건을 빌려주고 빌리는 계약을 대차라고 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소비대차, 물건을 빌려가지고 소비하고 돌려줄 때는 다른 물건으로 반환하기로 하는 계약이 소비대차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돈 빌리는 계약이죠. 돈 빌렸어요? 빌린 돈, 그 돈 주는 거 아니죠? 그 돈 쓰고 다른 돈으로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이 소비대차 하면 돈 빌려주는 계약을 생각하셔야 되고요. 돈 빌릴 때는 이자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으니까 소비대차는 무상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어요? 유상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사용대차입니다. 빌려가지고 사용하고 그 물건 그대로 반환하기로 하는 계약이 뭐죠? 사용대차고요. 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임대차도 빌려가지고 그 물건 사용하고 그 물건을 그대로 반환해 준다는 점까지는 사용대차와 똑같은데 사용대차는 무상, 임대차는 유상입니다. 따라서 임대차와 사용대차를 나누는 기준은 무상이냐 유상이냐 문제인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임대차 객체는 물건이라는 거죠. 물건이니까 동산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고 부동산이면 토지일 수도 있고 건물일 수도 있고 건물이면 주거용 건물 주택일 수도 있고 업무용 건물 상가일 수도 있고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기타 건물일 수도 있겠죠. 이걸 제가 그린 이유가 있어요. 물건 중에서 주택, 주구형 건물에 관한 임대차를 특별히 보호하는 법이 뭐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 업무용 건물에 관한 임대차를 특별히 보호하는 법이 뭐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나머지 것들은 무엇에 의해서요? 민법에 의해서 규율이 됩니다.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너무 열심히 공부하는 게 함정이에요. 문제를 무작정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풀어요. 환장하겠어요.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려면 주택이라고 나가 있어야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주택이란 말이 없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미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한다는 거는 출제자가 너무 잘 알아요. 계속 꼬셔. 계속 넘어가. 그리고요, 민법의 원칙이에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원칙이에요. 뭐가 원칙이? 민법이겠죠. 그럼 별말 없으면 민법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지 왜 주택임대차보호법 가지고 문제를 푸냐고요. 항상 문제는 뭐냐면 원칙부터 확실히 정립을 한 후에 뭘 가야 돼요? 예외를 가야 되는데 삐친 듯이 주택임대차보호법만 공부를 해야 되니까 원칙을 모르니까 원칙에서 시험 문제 내면 다 틀리는 거예요. 우리 민법에서는요, 주택임대차보호법 한 문제 나와요.
한 문제. 근데 임대차에서는 세 문제. 심하게 나올 때는 일곱 문제까지 나온 해가 있어요. 근데 민법에 나오는 임대차가 더 중요한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어렵게 느끼죠 그런지 그걸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데 미친 듯이 그냥 그거 가지고 풀어제끼니까 다 틀리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냐면 주택이란 말이 나와 있어야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주택이란 말이 없다면 절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뭔가 열심히 설명드리는데 표정이 뭐 말도 안 돼. 뭐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분은 뭐예요? 주택임대차법을 떠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 아무 일단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주택임대차법도 오늘 할 거거든요. 하는데 주택임대차법은 열심히 하지 마세요. 일단 지금 열심히 하지 말라고. 나중에 정리할 때 예외니까 깔끔하게 정리하면 되고요. 일단 뭐부터요? 원칙인 민법부터 확실하게 내 것을 어떻게요? 만들고 항상 먹어요. 원칙부터 기초부터 확실하고 난 후에 예외로 가야지. 예외부터 엉뚱하게 열심히 공부해버리면 나중에 뭐라 그래요? 어휴, 민법 맨날 이랬다 저랬다고 지랄해 이런다고 그러지. 그죠? 뭐가 중요합니까? 원칙. 주택이란 말이 없다면 절대로 뭐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죠? 자, 우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생각도 안 할 겁니다. 그죠? 자, 교재 보죠. 자, 618조가 나와 있죠. 읽어보면.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해서 첫 번째 주의할 점은 임대차 객체는 목적물 물건이다. 따라서 동산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고요.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낙성계약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사용 수익하게 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 수익하기로 약정만 하면 성립하고요. 상대방에 대해 이에 대하여 차임을 반드시 차임을 지급하기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무상이면 임대차가 아니라 뭐죠? 사용대차니까요. 유상이기 위해서 반드시 무엇을 주기로 해야 됩니까? 차임을 주기로 해야 됩니다. 의성질 읽어보시기 바라고 넘겨보시면 부동산 임차권에 강합니다. 자, 임차권은 채권입니다. 따라서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기 때문에 뭐가 없죠? 대항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물권적 청구권은 뭐죠? 물권자만이 할 수 있는 거니까. 항상 뭐가 중요합니까? 원칙. 그죠? 이게 원칙이에요. 다만 임차권이 대항력도 없고 방해 배제 청구권도 없고 취약하기 때문에 우리 민법은 임차권자가 등기를 하면 뭘 갖냐면 대항력을 인정해 줍니다. 등기를 하면 뭘 인정하냐면 방해 배제 청구권을 뭐죠? 인정을 합니다. 물론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원칙.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대항력도 방해배제 청구권도 없다가 중요하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뭐 하면요? 등기하면 대항력과 방해배제 청구권을 인정한다. 끝이에요.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임대차에 성립해서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되고 2번 목적물은 뭐죠? 물건이다. 그 다음에 대표의전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나오죠. 최장기간 무제한입니다. 따라서 영구무한으로도 설정하는 거 가능합니다. 최단기간 전혀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단 기간을 전혀 보장하지 않아요. 시험이 되게 많이 나왔겠죠? 여기서 그죠? 왜 나왔겠어요?
임대차는 2년을 보장하는데 이러고 있으니까 최상기한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 굉장히 잘 알아요. 근데도 다 틀려. 왜요? 임대차는 최단기간을 보장하지 않는다. 맞는 거잖아요. 엑스레. 주택은 2년을 보장하잖아요. 아니라고요. 그저 그건 뭐 예외라고 그죠. 최단기를 보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고할 수가 있고요. 임대인이 해지 통고 나가라 하면 6월,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하면 1월 지나면 임차권은 뭐가 되죠? 소멸이 된다. 아주 중요하고 시험 문제 아주 잘 냅니다. 자, 작년에는 또 이걸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다 집어넣어서 또 문제까지 냈어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갱신 청구권 문제 좀 이따 정리할 겁니다. 넘겨보시면 나번해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 나옵니다. 요 민법상 임대차의 법정 갱신에 대해서는 요건은 잘 안 나와요. 효과만 법정 갱신이 되면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는 것으로 바뀝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고할 수 있고요. 임대인이 나가라면 6개월, 임차인 나가겠다면 뭐죠? 1월이죠. 그러니까 전세권에 굉장히 유사하죠. 그죠? 전세권은 대단히 유사한데 다른 것은 임차인에게 별도로 따라 추가된다는 것만 다르고요. 거의 유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에서 임대차의 효력해서 1. 임대인은 적극적으로 목적물을 인도해 줄 의무가 있고요. 2번. 고장난 곳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수선해 줄 의무가 있는데 주의하실 것은 나번 밑에서 세 번째 줄이죠.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목적물을 수선할 수 있도록 해줬고요. 수선행위, 보존행위라는 것에 대해서 임차인은 거절하지 못하고 만약 이러한 임대인의 보존행위로 인해서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임차인은 해지할 수 있을 뿐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우측에 답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 수선 의무에 관한 민법규 임의 규정이에요. 따라서 임차인이 수선하기로 하는 특약은 가능하고도 유효한데 다만 임차인이 하게 되는 수선은 소규모 수선에 의한다. 대규모 수선에 의한 경우에는 특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가 해야 됩니까? 임대인이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고. 3번 방해를 제거해 줄 의무가 있고요. 4번 유상계약이니까 담보 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이 되고 핵심 판례 가지고 첫 번째 판례만 일단 설명드리면 이런 문제입니다. 임대인은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수익하게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보호 의무는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 있죠. 그 예를 들어서 세를 줬는데 세입자한테 전화 왔어요. 도둑이 들었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임대인이 제가 책임질 일은 아닌 거죠. 아이고 안 됐네 하고 그냥 맞장구 쳐주면 그만인 거예요. 재산에 대해서 뭐가 없어요? 보호의무가 없는 거죠. 세를 줬는데 그 집이 불났대요. 불나가지고 주인 아저씨가 돌아가셨대요. 그럼 뭐예요? 장례식장 가서 두 번 반 절하고 5만 원 부주하면 되고요. 그 양반이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임대는 뭐가 없는 거죠? 보호의무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럼 판례는 뭐냐면 예외입니다. 예외. 숙박 계약과 같은 단기 임대차의 경우에는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보호의무가 있다. 그죠? 영안에서 하룻밤 자는 것도 임대차죠. 그잖아요. 그죠? 어차피 하룻밤을 자든 이틀 밤을 자든 그것도 뭐죠? 돈 주고 빌려서 사용하는 거니까 뭐죠? 임대차인데
여관방에서 하룻밤 자려고 했는데 불이 났다. 여관방 주인이 책임져야 돼요. 임대인이. 여관방에서 하룻밤 자고 있는데 도둑이 들었다. 여관방 주인이 뭘 줘야 돼요? 책임을 줘야 된다. 그래서 숙박계약과 같은 단기 임대차는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보험이 어떻게 해요? 있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나머지 판례는 나중에 볼 겁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박스 밑에 2번 임차인의 권리에서 1 임차권에서 가 사용수익권의 범위인데 용법에 쫓아 사용해야 되고요. 만약에 용법에 위반해서 사용하게 되면 해지당하고 쫓겨나게 된다. 우측에 나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대항력이 없지만 뭘 하면요? 등기를 하게 되면 대항력을 갖는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2번 비용 상한 청구권에서 중요한 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데 임차인은 피로비도 청구할 수 있고요. 유익비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주의하시는데 필요비의 경우는 언제 청구하냐면 지출하자마자 바로바로 청구하게 되고요. 유익비는 언제 청구하냐면 임대차 종료 시에 청구하게 되는데 필요비 유익비 상한 청구권에 관한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어요. 언제까지냐면 목적물을 반환한 날로부터 6월 내에 행사해야 된다는 제한이 있고요. 유의하실 것은 이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있냐면 배제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필요비 유익비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고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고요. 특히 임대차는 약자 보호 규정이기 때문에 다 강행 규정이에요. 근데 뭐가 대표적으로 필요비 유익비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어서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있죠? 배제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비교할 것이 있는데 점유자도 필요비 유익비 상한을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점유자는 언제 필요비 유익비 상한을 청구하냐면 반환 시에 청구합니다. 세 가지가 다르죠. 임차인은 필요비를 언제 청구합니까? 지출하자마자. 유익비는 언제 청구합니까? 임대차 종료 시. 점유자는 필요비 유익비를 언제 청구합니까? 반환할 때 청구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서 섞어놓으면 아주 헷갈리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라번 임차인에 뭐가 나오냐면 매수청구권에서 A 지상물 매수청구권이 나오고 우측에 B에서 부상물 매수청구권이 나옵니다. 자 일단 임대차가 만약에 건물 등의 임차인이라면 전세권자 마찬가지로 임대인으로부터 동의 또는 매수해서 부속시킨 물건에 대해서 임차인은 내 건데 사란 의미에서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이 부속물 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못한다라고 거부할 수가 없고요. 또 강행규정이니까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없냐면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기억하시는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부속물 매수로 청구하려면 부속시킨 물건이 부합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속시킨 물건이 부합이 돼서 임대인 소유가 된다면 그때는 내 건데 사란 의미에서 뭘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없고 부합되지 않은 경우에만 뭘 청구할 수 있습니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 임차인의 경우에는 지상권자와 마찬가지로 지상권자 마찬가지로 존속 기간이 만료됐다는 사유로 임차권이 소멸하면요. 한 번 더 합시다. 갱신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갱신 청구에 대해서 거부당하면 이제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내 건물 사라는 의미에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이것도 형성권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뭐 하지 못하냐면 거부하지 못하고요. 강행 규정이니까 특약으로서 뭐 하지 못해요? 배제하지 못해요. 여기까지는 무엇과 똑같냐면 지상권하고 똑같은데 지상권과 다른 점이 있어요. 뭐냐면 존속 기간에 약정이 없어서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소멸한 경우에는 이때도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해지 통고로 소멸한 경우에는 굳이 갱신 청구를 또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토지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사유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첫째,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하고 갱신 청구했다가 거부당하거나 아니면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어서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소멸한 경우에도 뭘 청구할 수 있죠?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끝이 다 있어요. 그죠?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1층 건물이 있는데요. 갑의 소유고 갑이 임대인이고요. 임차인이 1층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을이 갑에 찾아와서 2층으로 증축을 하래요. 하재요. 그래서 갑이 네가 돈 있으면 네가 증축하라고 갑이 을에게 뭘 해줬어요? 동의를 해줬어요. 그래서 을이 이제 자기 돈으로 2층으로 증축을 하게 되는데 갑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놈이 나중에 지 돈으로 증축했다고 2층은 지 거라고 우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을을 불러가지고 각서를 받은 거죠. 2층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겠다, 포기하겠다는 뭐죠? 각서를 하나 써줬어요, 을이. 이해되시죠? 자, 증축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뭘 판단해야 돼요? 부합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해야 되겠죠, 그죠? 원칙 부합합니다. 누구 거가 돼요? 임대인 거가 되는 거죠. 기억나시죠? 따라서 이때는 내 건데 사라는 의미에서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는 없어요. 그럼 뭐로 가느냐? 이때는 유익비 상한충고권 문제로 갑니다. 왜냐하면 1층 건물 2층으로 증축한 것은 명백히 목적물의 가치를 뭐가 시킨 거예요? 증가시킨 것이니까. 이해되시죠? 근데 만약에 원칙에 따라서 부합을 하게 되면 요 각서가 유효합니다. 따라서 을은 갑에게 유익비 상한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용 청구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배제할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증축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요. 그러면 뭐 되지 않아요? 부합되지 않죠. 그럼 누구 거가 돼요? 을 거가 되니까 내 건데 사라는 의미에서 뭘로 갑니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 각서가 무효입니다. 각서에도 불구하고 을은 갑에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없어요?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항상 이런 거 하죠. 자기한테 유리하게 계약을 했다고 장땡은 아니다. 요 갑은 각서 받고 안심하면 안 되고요. 가서 지켜 서 있어야 돼요. 뭐 하도록? 부합하도록. 그잖아요. 그죠? 출구는 뭐죠? 안으로 뽑으라고 지켜 써야 되고요. 또 을의 입장에서는 각서 써달라고 하면 써줘도 돼요. 다만 어떻게 하면 돼요? 출구를 뭐죠? 밖으로 뽑으면 그만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죠? 마지막으로 이해됐는지 안 됐는지 마지막으로 무단으로 증축을 했어요. 동의 없이. 동의 받은 거잖아요. 동의 없이 증축했을 때는 을이 부합시키는 게 좋아요? 안 시키는 게 좋아요?
예, 부합시키는 게 좋다. 왜냐하면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려면 동의 또는 매수해서 부속시킨 물건에 대해서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만약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증축했다면 어차피 부합되지 않았더라도 뭘 청구할 수는 없어요. 부속물 매수는 청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할 때는 뭐 할 필요 없어요? 동의 받을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이때는 뭐요? 차라리 부합시켜가지고 뭐로 가는 게 유리해요? 유익비 상한충고금을 가는 게 임차인에게 뭐죠? 유리하다. 요 세 가지 경우 반드시 뭐요? 이해하셔야 되고요. 아주 시험이 잘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별말 없으면 뭐 가지고 문제 풀어야 돼요? 원칙 가지고 문제 풀어야 된다. 그죠? 별말 없으면 뭐예요? 원칙 가지고. 그죠? 자, 넘겨보시면 대표예제가 나와있죠. 1번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충고권과 부속물 매수충고권을 비교 설명한 다음 내용 중 옳지 않은 건데, 일단 답은 뭐죠? 4번입니다. 이건 이 문제 답만 볼게요. 아, 1번부터 볼게요. 1번 부속된 물건이 건물 기타 공작물의 구성 부분이 되면, 구성 부분이 됐다는 말은 뭐죠? 부합했다는 말이죠. 따라서 유익비 상환충고권이 되고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부합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부속물 매수충고권의 대상이 된다. 맞는 질문이고 중요하고요. 2번 부속물 매수청구 임대인의 동의로도 건물이나 공작물을 부속한 경우나 임대인에게서 매수한 경우 한정되지만 유익비 상환청구권은 그러한 제한이 없다. 따라서 무단으로 증축할 때는 아싸라게 뭐하는 게 나아요? 부합시키는 게 낫다. 3번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청구권은 당사자의 약정으로 배제할 수 없으나 유익비 상환청구권은 당사자의 약정에 포기할 수 있다. 맞죠? 왜요? 부속물 매수청구권은 강행규정이고 유익비는 뭐죠? 임의규정이니까. 4번 임차인은 부속물 매수청구권에 관하여 유치권 행사할 수 있으나 X죠. 왜요? 유치물의 목적물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타인 소유물 해야 된다. 내 건데 사라는 의미에서 매수청구권을 이유로는 뭘 행사할 수 없어요?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유익 유익비 상환청구권은 당사자의 유익비 상환청구권에 대해서는 유치권 인정되지 않는다. X죠. 유익비는 뭐죠?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니까 뭐가요? 유치권 인정된다. 앞뒤 뒤바뀌었죠. 답은 4번이고. 5번 유익비 상환청구권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이요?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되지만 부속물 매수권은 그와 같은 제한이 없습니다. 우측에 2번 옳은 것을 찾는데요. 1번 유익비 상환충고권은 임대차 종료 시 행사할 수 있다. 맞죠? 이것도 기출문제죠. 이거죠. 유익비는 뭐죠? 종료 시. 답은 1번이죠. 2번 부속물 매수 부속된 물건이 임차물의 구성부분으로 일체가 됐어요? 부합됐어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유익비 상환충고권. 따라서 부속물 매수충고권 대상이 된다. X죠. 3번은 뭐 무효고요. 그 다음에 4번 일시 사용을 위한 것이 명백한 임대차 뭐죠? 이거죠. 숙박계약이죠. 그죠? 영업 하룻밤 사는 거. 요때는요 민법 규정이 다 적용이 안 돼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영업방에 하룻밤 잤는데 안 나가니까 아줌마가, 아줌마 아저씨 왜 안 돼? 12시 넘었잖아요. 아, 해지 통과하셨군요. 6개월 후에 나갑니다. 이런 건 안 되잖아요. 그죠? 다 적용 안 됩니다. 다만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는 숙박계약과 같은 일시적 임대차에서 적용이 돼요. 이것만은. 이것만은. 왜 그러냐면 제가 여관방에서 하룻밤 자게 되는데 방에 들어갔던 형광등이 막 깜빡깜빡 거려요. 그래서 아줌마 찾아가지고 바꿔달라 했더니 이 아줌마가 전화도 안 받고 문주지어도 뭐 안 열어주고, 그래서 제가 쫄렷쫄렷 뛰어가가지고 다음날 어제 편의점 가가지고 형광등을 사다 갈았다면 다음날 형광등 값 주세요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숙박계약의 경우에도 뭐는 청구할 수 있어요?
비용은 청구할 수 있지만 나머지 규정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일시 사용을 위한 것임이 명백한 임대차 임차인은 부속물 매수로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죠? X죠. 5번 비용 상환 청구권은 반환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이죠? 6개월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2번 임차인의 의무에서 1.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후불이 원칙이에요. 가. 책임에 우리가 선불로 받는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원칙은 뭐죠? 후불이다. 나번 경제 사정 등의 변동 아 나번에 A번 해가지고 임차 목적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이 되면 차임을 감액해달라고 뭐 할 수 있겠어요?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B번에서 경제 사정 등의 변동으로 차임이 현실적이지 않다면 증감 청구권이 인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 법정 담보 물권에서 A, B, C가 나오는데 하기 싫은데 이게 한 번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연차의 차임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임대인이 만약에 임차인 소유의 건물을 압류했다면 이게 법정 저당권이다. 이건 우리가 저당권 할 때 간단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고요. 만약에 임차인 소유의 동산이나 과실을 압류했다면 이게 뭐가 되냐면 법정 질권이다. 이렇게 개념만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질권은 시험 범위가 아니지만은 이게 임대차 관련돼 있다라서 한번 나온 적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임대인이 차임을 확보하기 위해서 임차인 소유에 뭘요? 동산이나 과실을 압류하면 뭐가 된다고요? 법정 질권이 된다. 개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번 해가지고 차임지급 연체와 계약의 해지에서 A입니다. 2기에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지할 수 있습니다. 몇 기요? 2기. 2기란 말이 뭐죠? 연세면 2년치, 월세면 2달치, 주세면 뭐죠? 2주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2번 임차물 보관 의무에서 밑에도 두 번째 줄 보시면 1번 이렇게 되겠죠. 밑에 두 번째 줄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반환할 때까지 반환할 때까지를 좀 기억해 두시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임차물을 보관합니다. 언제까지 선관주의무를 부담합니까? 반환할 때까지. 어떻게 시험에 나고 있어요? 임대차 종료시까지. 그럼 뭐죠? X가 됩니다. 좀 치사하게 나오죠.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무단양도 전대금지 반대 뭐 반환할 의무가 있고 5번 임차인 여러 명이면 뭐죠? 연대에서 의무를 부담할 의무가 있고 이런 말이 나와 있고 대표의제는 풀어보지는 않겠습니다. 큰 의미는 없고요. 넘겨보시면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가 나옵니다. 자 일단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기 때문에요.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임대인으로부터 동의 없이 양도 전대하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냐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시고요. 자 일단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겁니다.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입니다. 사례로 정리해 드려야 되는데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해서요. 갑이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인데 을이 자신의 임차권을 병에게 양도하려고 하면 임대인으로부터 뭘 받아야 되냐면 동의를 받아야 돼요. 또는 을이 또다시 한번 임대했다 전대를 하려면 임대인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 없이 양도 전대가 이루어졌을 때 양도 전대 계약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다. 맨날 반복입니다. 그죠? 남의 물건은 팔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다만 타인 소유물의 매매는 뭐죠? 유효합니다. 왜요? 유효해야 뭐가 생겨요? 책임이 생기니까. 이중 매매하면 안 됩니다. 다만 이중 매매는 뭐합니까? 유효합니다. 유효해야 뭐가 생겨요? 책임이 생기니까. 처분 저번 주에 날 공유물을 처분하려면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한 사람이 공유물을 팔아먹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공유자 중 1인이 한 매매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합니다. 왜요? 유효해야 뭐가 생겨요? 책임이 생기니까. 똑같아요. 동의 없이는 양도 전대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양도 전대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합니다. 유효해야 뭐가 생겨요? 책임이 생기니까. 무슨 책임이요? 동의 받아들 책임. 동의를 못 받아준다면 담보 책임이라도 줘야 된다는 의미에서 양도 전대 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신문에 잘 내겠죠? 잘 내는데 또 맨날 틀리세요. 그 다음에 병은 동의를 받지 못했으니까 갑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고요. 따라서 갑은 병에게 첫째 소유권을 이유로 나가라는 의미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갑이 병에게 나가라고 하면 병은 뭐죠? 나가줘야 합니다. 다만 갑이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갑이 을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있다면 월세를 줘야 될 사람은 병이 아니라 누군 거예요? 을인 거죠. 따라서 얘가 월세를 주지 않아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얘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얘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문제는 아니란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갑은 을과 임대차를 무단으로 양도 전대했다는 이유로 뭐 할 수 있습니까?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그죠? 첫째, 동의 없이 양도 전대가 이루어지면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지할 수가 있다. 다만 양도 전대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다. 다만 갑은 병에게 소유권을 이유로 나가라는 의미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뭐는요?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동의를 얻은 경우죠. 동의를 얻어서 양도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하고 을이 병에게 양도를 했는데 갑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면 이제 병이 새로운 뭐가 돼요? 임차인. 을은 뭐죠?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요거는 설명드릴 게 없고요. 동의를 얻어가지고 전대를 하게 된 경우죠.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병의 권리는 을로부터 비롯됐으므로 을의 권리보다 뭐죠? 작아야 한다. 보증금도 작고 존속기간도 작아야 하고요. 또 을의 권리가 소멸되면 병의 권리도 자동으로 뭐죠? 소멸되는 것이 원칙인데 보호 규정을 두고 있어요. 만약에 갑과 을이 임의적으로 을의 임차권을 소멸시킨다 하더라도 병의 전차권은 소멸되지 않는다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 아주 상식적이지 않은 게 나옵니다. 지금 병은 전차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했고요. 이 전차권은 채권이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을에게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고장 난 것이 있다면 고쳐달라고 누구한테만요? 을에게만 요구해야 되고요. 다만 병이 살고 있는 집은 을의 집이 아니라 갑의 집이므로 의무는 을이 병이 갑에게 직접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차임도 갑에게 줘야 합니다. 만약에 관행에 따라서 을에게 차임을 지급하게 된 경우에는 갑이 병한테 또 차임 달라고 하면 이중으로 지급해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주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동의를 얻어서 전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는데 어디가 있냐면은 교재 572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이 임대인 보호를 위한 예외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보면 전차인은 누구한테요? 임대인에 대하여 직접 의무를 부담합니다. 또한 전차인은 임차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 임대인에게 뭐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민법에 명문으로 규정되고 있어요. 따라서 직접 의무를 부담해야 된다는 말은 월세도 누구한테요? 갑한테 직접 줘야 된다는 것이고 그 을에게 차임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것을 가지고 갑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말은 갑이 또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줘야 된다는 의미가 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다른 내용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측에 대표해제에서 5번인데 풀어보지는 않을 건데 말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가지고 아파트인데 방 한 칸만 전대를 하려고 해요. 동의받을 필요가 없다. 그죠? 그죠? 다시 말하면 전체를 다 전대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소부분 방 한 칸만을 전대한다. 뭐 자치 하나 학생한테 준다. 이런 것들은 뭐 받을 필요 없어요? 동의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 하나만 추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 우측 카드에 보증금이 나오고 넘겨보시면 복잡하게 나오고 판례가 나오는데 결국 뭘 말하냐면 한 가지만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연체 차임 등을 보증금에서 깔지 말지는 임대인 마음입니다. 임차인은 연체 차임을 보증금에서 까달라고 뭐 할 수는 없습니까?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상식이죠, 이건 그죠? 월세를 안 주길래 전화해가지고, 아유, 아저씨, 왜 월세 일주일 지났는데 안 줘요? 그랬더니, 아저씨, 그 보증금에서 까주세요. 라고 임차인은 뭐 할 수 없어요? 요구할 수가 없고, 누구 마음이죠? 임대인 마음입니다. 그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되고. 그 다음 우측 하단에 보시면 권리금이 나오는데, 권리금은 전혀 읽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임대차의 종류가 나오죠. 일단 종료 원인에 가지고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소멸된다. 그 다음에 2번에서 해지 통보가 나옵니다. 이게 좀 중요한데 다시 올라오면 임대차는 체당기간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존속기간에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고할 수 있고요. 임대인이 하면 6월, 임차인이 하면 1월 지나면 임차권이 소멸되죠. 근데 여기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약정 해지 사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약정을 했어요. 단, 임차인이 해외로 이민 가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정했거든요. 가능하고 유효해요. 근데 실제로 임차인이 해외로 이민 가게 되면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는데 바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1월 지나야 임차권이 뭐죠? 소멸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단 임대인이 해외로 이민 가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정했다면 임대차 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임대인이 해외로 이민 가게 되면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는데 바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개월이요? 6개월이 지나야 임차권이 뭐가 됩니까? 소멸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약정 해지 사유로 해지하는 것은 해지 통고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임차인이 파산한 경우입니다. 임차인이 파산하게 되면 임대인은 해지 통고할 수 있고요. 파산 관제인도 해지 통고할 수 있고 이때도 바로 소멸되지 않고 몇 개월이요? 6개월 지나면 임차권이 뭐죠? 소멸하게 됩니다. 요 세 가지 사유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3번에서 해지입니다. 총 다섯 가지가 있는데 가와 나는 임차인이 하는 해지입니다. 다와 라는 임대인이 하는 겁니다. 다는 이해되시죠? 동의 없이 양도 전대하면 임대인이 해지합니다. 라 이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해지합니다. 가와 나는 누가 한다고요? 임차인이. 가 아까 말씀드렸죠? 임대인의 보존행위로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나 임차물의 일부가 고의과실 없이 멸실되어 있고 그러한 일부 멸실로 인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이런 네 가지 사유가 있으면 해지하게 되면 임차권은 즉시 소멸하게 됩니다. 우측에 보시면 임대차 종료 효과 한번 읽어보시고 대표해제도 그닥 풀어보지는 않을 겁니다. 넘겨보신 강행규정이라 나와있죠. 다 강행규정이다. 잊지 말 것은 필요비, 유익비, 상환충고권에 관한 규정만은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죠? 배제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좀 쉬었다가 이제 민사특별법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들어갑니다.